안녕하세요. 도훈이에요. 저희가 갑자기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인데요. 그 시간표를 보내주셨는데 팀장님께서 어디 가는지 가려두신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도훈이는 오늘 뭐 할 것 같아요, 저희? 저요? 저희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얼굴 잘 보여주세요. 지금 고속도로거든요. 내비를 봤어요. 안녕하세요. 정선의 특파원입니다. 저희 여기는 에버랜드. 에버랜드! 네, 오지영 기자입니다. 여기는 비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입니다. 계란후라이 괜찮나요? 지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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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
하지만 그래도 그것 나름대로의 감성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다 하고 뽕 뽑고 갈 거거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지켜봐 주세요. 제 최애 기구예요. 저는 처음 타봐요. 선혜 언니 최애 기구예요. 그럼 지금 이 모습에서 타고 왔을 때 모습 좋아요. 변해볼게요. 하나 둘 셋. 좋아. 와, 한정판이 됐어요. 진짜. 와, 근데 너무 재밌어요. 이거 진짜 대박이야. 호랑이 두 마리. 전호랑이가 너무 멋있어요. 한국 호랑이에요? 그놈진. 오, 한국 호랑이. 약간 명화에서 보는 그런. 안녕. 나 핸드폰 찍고. 나 뭐해요? 얘가 바위너굴이래요. 제가 푸른 사자 와인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사자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먹이가 바위너구리여서 맨날 맛없는 바위너구리를 먹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귀여운 친구였다니. 너 이렇게 생긴 너구리는 처음 보네. 이렇게 생긴 지현이가 로망이었대라고 해가지고 회전목마 앞에 사진만 찍으려다가 마지막으로 타고 집에 갈 것 같아요. 지현이 덕분에 낭만을 경험하네요. 맞아요. 행복해. 행복해요. 행복해요. 찍히고 있었네요. 난 바보야. 짠. 저희는 이제 나가요. 알뜰하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저희 즐겁게 잘 놀았어요. 맞아요. 탈 거 타고 볼 거 보고 또 영파 씨 다 같이 약간 이런 컨텐츠 하는 것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빠빠이. 나 나가는 거 찍어. Way out.